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날렸었네. 저는 최정환이고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합격의 등대가 되드릴 것입니다. 여기 서치라이트를 제가 비춰드리면 그 길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끔 반항아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두운 것을 좋아하나 봐. 막 피해갑니다. 제가 이게 물조리로 물을 주면,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은 그 물을 받아서 먹고, 또 토양에는 무기염류를 흡수해서 잘 자라죠. 제가 이렇게 무기염류가 듬뿍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조리로 뿌려주면 빗 사이로 그 물줄기 사이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용케도, 제주도 좋아.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물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같은 것,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같은 것을 어디서 이상하게 잘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질문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물론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중요한 것부터 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 기본 과정을 다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은 들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기본 과정, 그러니까 최공생,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생물, 또는 하이탑을 적어도 한 번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업을 듣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의 따라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전반에 기본 과정 수업을 듣고 오후반에 이 과정을 듣는 경우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한 번 다 기본 과정을 다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기본 과정 듣고 오후에 심화를 하면 이 진도와 그리고 이 교재의 순서가 기본반하고 심화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심화반에서 필요한 선수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은 매우 싫어합니다. 선행학습은. 물론 우리는 지금 선행학습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을 다들 해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중학교 1학년 거를 막 공부를 하죠. 심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이러면 선행학습이죠. 물론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선행학습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상위권 중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는 선수학습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중딩들, 고딩들 가르칠 때 보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고등학교 하이탑을 한번 공부를 다 했대요. 그래서 문제를 딱 줘봐. 그럼 30%도 못 맞춰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행학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 거를 공부를 했는데 자기 학년 것도 제대로 알고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 학년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서 좋지 않죠. 저는 선수학습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으로 진학을 할 때, 그럼 이 중2 겨울방학 때 중3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중2 때 배운 것 또는 중1 때 배운 것 중에서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기초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년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여기서 선수학습, 우리 이제 생명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우리 시험에는 이제 생물이라고 됐지만, 그 생물에서 선수학습은 기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다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기본 이론반에서 했던 것을 선수학습 난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하시고, 시간이 충분히 아직은 있을 테니까 기본 과정의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5페이지에 보면 그 기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랭크를 만들어서 번호를 붙여놓고 동그라미로 그 답을 오른쪽 아래에 답을 쭉 적어놨죠. 이제 기본반에서 언급을 했지만, 거기 본문의 그 문제 번호에다가 답을 달지 말고, 그리고 칸도 좁아. 답을 달 수도 없어. 답 달지 말라고 칸 좁게 놨고,
그리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시험 임박했을 때 보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선수학습을 꼭 하시고, 그래서 기본 과정을 전체적으로 듣지 않았는데 오후에 와서 이 수업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서울시 시험이 6월인데 1, 2, 3월에 기본 과정을 공부하고 4, 5, 6에 심화를 하면 이미 늦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본을 들으면서 나중에 기본을 듣고 나서 4월이나 5월에 심화반을 임강으로 듣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 2, 3월에 기본을 듣는데 기본 실강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이 실강과 관계없이 임강으로 쭉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이때 심화를 실강으로 듣는 경우에 심화를 수업 들어오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 처음부터, 기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업을 들어오면 소문은 듣고 왔는데 저 새끼 왜 이렇게 강의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본 과정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에 따른 전자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은 1, 2, 3월에